안녕하세요.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의 안효선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충북교육연구정보원에서 충북 미래교육 모델 창출을 위한 도민과 행복동행 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도민과 행복동행 토크 행사에는 충북의 미래교육에 대한 도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공개 모집한 도민들과 청문관, 학생, 학부모, 학우니 위원, 교직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프로그램은 미래교육은 무엇이다와 충북교육에 바란다라는 두 개의 주제 토크와 작은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제 토크는 스케치북과 휴대폰 문자를 활용하여 참가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참가자들의 의견이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소통의 과정을 통해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도민들이 제시해주신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를 꼼꼼히 분석해 충북 교육의 미래 방향 설정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 진천에 있는 충청북도 학생 수련원의 수련 활동이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현재 전반기 기준 36개교 4,700여 명이 야영 수련 활동 과정을 마쳤으며 올해 83개 학교 1만 3,452명이 야영 수련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인기는 학생들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학습에 역점을 두고 수련활동을 진행했기 때문이며 자연을 내품해 숲으로 가자, 자신감 함양 모험활동, 공동체의식 함양 고무보트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학생 수련원 관계자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따뜻한 품성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수련활동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올해 연말까지 도내 초등학교 259개교, 특수학교 9개교 7만 2,800명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실기 교육을 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생존 수영 실기 교육을 위해 총 36억 원을 편성했으며 수상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실기 위주의 교육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전문 강사의 교육을 통해 엎드려 떠 있기, 누워 떠 있기, 주변 사물을 활용한 구조법 등 수중에서의 위기 상황별 생존 수영법을 중점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또한 수영장 시설 확보를 위해 지자체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수영시설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영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이동식 수영장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행사 안내입니다. 교육의 힘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상으로 활짝 충북 교육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